레슨 6 문법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 자,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특징이죠. 자, 의미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며, 자, 이 관계대명사 what은 뒤속조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조용법인 콤마를 이 콤마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 관계대명사는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다.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보십시다. I don't understand. 나는 이해하지 않는다. 자, what?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뭐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것. 예. What he said. 그가 말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 라는 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선행사를 이 what 자체가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명사지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요 밑에 봅시다. 보면은 what we need now 여기까지죠. 요 자체가 주어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컴퓨터다. 그죠? The thing을 포함하고, the thing which we need now. 인 거죠. 필요로 하는 것은 새 컴퓨터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this is what Jason wanted. 이것이 제이슨이 원했던 것이다.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뭘로 쓰였어요? 보어로 쓰였습니다. 이제 this에 보충하는 말 보어로 쓰인 거죠. 자, I don't believe 난 믿지 않는다. All I saw 내가 보았던 것 이번에는 believe이 목적어죠, 그죠?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왜? 이것이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주어, 보어, 목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다음 우리가 what이 두 가지로 쓰이죠. 하나는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의문사 what이 있습니다. 의문사.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의문사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문장을 통해서 한번더 짚고 넘어갑시다. I asked him, 나는 그에게 물었다. 자, what he bought yesterday. 그가 어저께 무엇을 샀는지. 예, 뭐지, 그죠? 무엇을 샀는지. 예. 그러니까 그가 어저께 무엇을 샀는지라고 무엇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의문사예요. 의문사. 물어본 것. 그래서 이거는 이 뒤에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볼수 있죠.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가 무엇을 샀는지.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정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면 I want to buy. 나는 사기 원한다. 무엇을? 그가 어저께 샀던 것. 그가 어저께 샀던 것, 그가 산 것을 I want to buy 사고 싶다 이 말이죠. 산 것,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관계사죠. 관계사. 여기는 무엇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의문사라고 볼 수가 있죠. 간혹 what의 쓰임 중에서 의문사와 관계사를 묻는 문제가 문법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연습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A.
가래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하시오. 자, It is not I want for my birthday. 자, 이것이 내가 내 생일로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that을 쓸 경우에는 뭐가 제시되어 관계대명사 that을 쓸 경우는 앞에다가 the thing이라는 말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네, what은 설명사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내가 내 생일날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내 생일날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더띵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that이 아니고 what인 거죠. 자, 2번. Mr. Kim was the only man. 아, 김 씨가 유일한 그 사람이다. 유일한 그 사람이고, 그리고 came to the park. 그 파티에 왔던. 자, 여기 이게 선행사가 있네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what을 쓸 수가 없죠. 여기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그 파티에 왔던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예, 것이 아니에요. 자, 3번. I can'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자, 그가 말했던 것. 아시죠? 설명서에 포함하고 있는 what을 써야죠. 자, 이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이다. 설명서를 포함한 the thing이 포함되어 있어야죠. 이것이 exactly는 부사로서 바로 이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가 있어야겠죠. the thing을 포함하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B를 보겠습니다. B. What is 이미 관계사로 쓰였는지 의문사로 쓰였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렸죠. 의문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의문사는 무엇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관계사로 쓰이면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What is your favorite color?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의문사겠죠. I do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한다. 네가 말했던 것. 자, 이거는 뭐예요? 네가 말했던 것. 이거는 관계사죠. 자, What do you want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로 크리스마스에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순수한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문사죠. 그죠? 자, 그다음에 What I want. 자, 이때는 What I want 이 이제 주어로 쓰였네요. 명사절로 내가 원하는 것. 자, 뭐요? 관계사죠.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너의 이해, 너의 이해뿐이다. 이런 말이죠. This is what I'm looking for. 자, 이것이 내가 찾고 있던 것. 그렇죠? 당연히 뭐예요? 관계사죠. 어렵지 않아요. 예. 뭐만 보면 돼요? 이것이 무엇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럼 판별하면 되는 거죠?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자,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문장이 계속 나와.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This is not 뭐예요? 그렇죠. 네,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해서 what I want죠. 내가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름뿐이다.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녀에 대해서 아는 것은죠. 네, what I know about her 여기까지 그죠? 아는 것은 그저 이름뿐이다. 이런 말. What I know. 그쵸? 예. 자, 수업에서 만든 것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는 내게 보여주었다. 보여주었어요. 그가 수업에서 만든 것. 만든 것. 자, 그래서 What he made.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여주었죠. 나에게 보여준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수업에서 만든 것은 그 이전에 보여주기 전에 이미 만들었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이미 우리 이전에 배웠던 과거 완료를 써줘야 완벽한 답이 된 거죠. 그가 수업에서 이미 만들었던 그것을 과거에 보여준 거죠. 여기 현재가 쓰인 게 아니라
과거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 앞에는 어때요? 예, 그렇죠. 과거 완료의 표현이 와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관계사 what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관계사 what 꼭 기억해 두시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의문사랑 관계사 what에 비교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